수영복 챙겨가야 되나? 수영복 기본이죠 그냥. 어. 아, 왁싱 해야 되나? 찍고 가면 되잖아. 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키는 걸 너무 시키는 거 진짜. 아, 뭐라고 하는 사람이야. 좆됐구만. 야, 처음부터 좆됐구만 말하면 어떡해. 저희 근데 뭐 먹으러 합니까? 이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아, 좋다. 눈도 오고. 한방눈이다, 선배님. 일단, 살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살 사람, 오늘 지만이가 사는 날인가? 아니, 잘 생각해봐. 오늘 살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아! 아! 아, 됐다. 난 안다. 밥 한 끼 못 사겠습니까? 네가 야구 쳐준 거. 지만이 나오게 하려고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지. 와, 그걸 아시는구나. 감독님을 하셔가지고 선수들 보는 눈이 아, 그럼. 탁월하시네요. 아, 나는 너의 그런 프로의식을 높이 와. 평가한다, 진짜. 야, 이거를 선배님이 또 알아주시니까 기분이 그럼. 좋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뭐 드시냐고요, 선배님. 오늘은 아, 잠깐만. 갑자기 목이 타. 태극. 에이, 또 내가 아, 지금 인천 가는 거였고. 아, 그럼 또 지만이 홈코트로 가줘야지. 아, 진짜 또 월드스타라고 진짜 이거 너무한다, 선배님. 아, 왜 자꾸 홈그라운드로 우리가 출동합니까? 저번에도 출동했지 않았습니까? 봐봐라, 우리가 또 미국 가서 신세 질 텐데. 돈 내려놓고 신세 줘야지. 너도 참 눈치가 진짜. 나 옆에서 칠 테니까 네. 못을 박아버리라고 선배가. 나 네. 어? 네. 우리 가기로 됐다. 어? 아, 우리가 가서 집 관리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요런 거. 어? 한 일주일 정도 청소하지 말고 있어라. 아, 그럼 내가 딱 치면은 네가 알아서 이렇게 쭉. 어? 알지? 알겠습니다. 야, 메이저리그 야구를 또 한번 보겠네. 어떻게 앉을까요? 아주 타이트하죠? 네. 와. 저 끝으로 가겠습니다. 아, 쩔었다, 쩔었어. 야, 오늘은 카메라가 다 가운데로 쏠렸네? 아. 센터로 쏠렸다. 야, 너 잡아주는 게 어디야? 그래요? 아, 어깨 봐봐. 운동을 엄청 해갖고. 운동선수니까 지만이라고 선배님하고 저 같은 일반인들은 샤프해야 되거든요. 샤프하게. 당, 돈, 감. 어? 일단 우리 이제 최지만 씨한테 감사드려야 될 게 100만이 넘어 두 개다. 아, 두 개다요? 네. 둘 다 100만을 넘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이제 미국을 갈 수 있다는 게 그쵸. 나는 너무 기쁜 거지. 네. 그럼 우리 미국 두 번 갔다 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저번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막 커버를 친다 이제. 아니, 제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아, 뭐라고 왔나요? 이 두 분께서 진짜 프라임을 드시러 오시냐 미국에. 아, 난 모른다. 어? 난 모르는 일이다. 고기는 난 안 산다. 고기는 걱정하지 말고. 네. 네. 태균이가 아까 얘기했는데 지만이한테 한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지 말아라. 그렇지. 우리가 가서 다 해줄 그렇죠. 테니 우리가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완전 기사에 이제 집안일까지 싹 다 해주는. 아니 진짜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집을 다시 구해야 돼, 큰 걸로. 두 분이 안 못 들어와요. 아, 일단 우리는 거짓말하는 방송은 아니야. 그럼. 아. 템파베이가 어딘지는 아세요? 템파베이? 네. 미국이지? 어디주? 좋다. 선배님 제가 주를 알아야 됩니까? 왜? 가시니까. 가서 알아도 되잖아. 너 비행기 티켓 어떻게 끊을래? 다 끊어주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최지만 선수 거. 제 것도. 먼저 가 계시니까. 아, 미리 끊고 드릴게요, 음식을. 아니, 이게 지금. 미리 가 있는다? 네. 미리 나왔는데. 미리 가 있는 거야? 좋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대한항공 사장님, 아까 사장, 얘기했잖아. 아니, 사장, 대한항공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그렇지. 저희가, 저희 운동부 돌이왔어요. 아, 운동부 셋이 왔어요가 이제 미국 템파베이로 저희가 촬영을 가게 됐는데. 대한항공을 꼭 타고 가고 싶습니다. 같이 타고 갈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차는 괜찮아? 차? 차는 야, 제네시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태균이가 오늘 사는 날이잖아. 아 맞다. 오리집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재밌어 이제. 지만이 여기서 몸보신하고 미국 가서 홈런도 많이 치고 아, 건강하라고. 아, 딱 메뉴를. 예, 이번에는 제가 태균이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네. 예, 메뉴 선택할 때. 몸보신만 제대로 해가지고 미국 가서 좋은 성적만 낸다면 저는. 저 가긴 가요?
어? 좀 가긴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같이 할래 그냥. 여기서? 우리랑 같이 갈 거야. 저 이름 바뀌었어요. 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운동부 3시 와서 막내입니다. 예. 너 근데 언제 가? 저 명절 지나고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잘 돌리면 한 번 정도 더. 사장님 저희 볶음탕을 천천히 네. 주시고요. 네. 저희 누룽지 백숙 두 개를 양쪽에서 네. 조금 불을 약하게 천천히 네. 운동하세요. 몸이. 아, 몸 장난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오리 로스 네. 한 다섯 개 정도만 일단. 5개. 네. 그리고 저 우리 수영복 챙겨가야 되나? 수영장 있다고 생각하나? 이거 말고요. 네. 왁싱 해야 되나? 아니, 수영복은 기본이죠 그냥. 어. 태균 형은 이렇게 입으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색깔 빛나는 은갈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은갈치. 당연하지. 저같이 섹시한 스타일들은 원래 그런 거 입어. 되게. 삼각 어, 퇴색, 퇴색남. 퇴색남은 좀... 아니 폐색남. 폐색남. 폐왕색! 폐왕색! 폐왕남이야 그럼? 이거 지금 진심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연기가 아니야. 연기가 아닌 것 같아. 뭐지? 야, 이게 연기면 안성기보다 더 잘하는 거야 지금. 연기한 거 연기. 아 그래요? 응. 재밌어. 아 체지만 좋아. 아, 나 미국 갈 생각하니까 막 설레요. 아 5인분이에요? 5인분이면 몇 마리예요? 한 마리에 또 4인분 나오거든요. 아, 한 마리에? 네, 네. 코를 뜨면. 저 정말 죄송한데 감자 네. 좀 빼주시고 고기를 올려주실래요? 네, 네. 네 그냥 고기 올려주세요. 네. 아, 네. 그 정도. 네, 페인. 네. 아, 오리 기름은 좀 다르구나. 오리 기름은 좋은 거라는데? 희한한 게. 좋은 거래 이게? 네. 저렇게 끓잖아. 네. 숟가락으로 받아서 오리 기름 먹어봐. 호소해? 아니, 입이 딜 정도로 뜨겁지가 않아. 아, 진짜? 아. 해봐, 집안아. 끓는 점이 다른 거 없네요. 그런 거요? 이유는 묻지 마. 그냥 안 뜨겁더라고. 어? 진짜 그렇네요? 그치? 그 오리 기름이 떠 있잖아. 네. 이게 대면 입에 들 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마셔도 미지근하고 그냥 신기하더라고. 히포에 백과사전에는 없는 게 없네요. 아니, 진짜 아침에 들기름 먹는 것처럼 올리... 그런 거 딱 그 느낌인데요? 아, 우리 선배님이랑 다니면서 공부가 참 많이 돼. 이거 먹어도 될 거 같아, 이제. 아. 최진만 선수를 위해 네. 이렇게 오리를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 지만이가 이제 미국 들어가기 전에 원기 회복도 좀 하고 아. 시즌 잘 치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오리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장어를 더 좋아한다는데 굳이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 장어인데 더. 또 오리를 드시는 우리나라의 오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동호회 있어요? 너 그런데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 오리가 얼마나 이 동충하초보다 좋다는 소문이 있어. 동충하초는 뭔지 알아? 어디서 알아요? 어, 아니 나 얘까지 왔어. 미치겠네. 지만인, 땡큐 so much. 잘 먹겠습니다. 아, 많이 드십시오. 이거 한 다섯 마리 더 시켜야 되나? 미리 구우면 될 것 같은데. 좀 노릇노릇하게. 진짜요? 그럼. 아. 자, 어때 우리? 맛있니? 네. 이거 소금 찍어 먹는 건가? 소금 살짝 해서. 아 죄송합니다. 그러죠? 네. 오리 한 세 개는 더. 사장님, 오리 세 개만 더 주세요. 네. 맛있다. 고소하네요 선배님. 올려드릴까요? 네, 그럼요. 에이. 아, 네. 맛있다. 맛있어. 맛있나고요. 선배님 저 오리 좀만 이렇게 쳐주시죠. 아 벌써? 아 줘야지.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작년에 좀 느꼈어요. 그전에는 진짜 치고 나서 아. 갔다만 안 가더라고요. 아니 백숙도 이 살이 되게 쫀득하다. 아 그래? 예. 네. 바베큐 먹는 것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 먹어도 돼. 이 정도는 색깔 바뀌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소고기는 사줘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오리고기는 자기 돈 내고 그래도 사 먹으라고 예전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몸에 좋다고. 아우 고기 좋은데? 지금 하체가 뜨거워져요. 아 진짜? 김성필님이 한 그릇 떠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 저거? 우리 선배님 그 국물이랑 같이 좀 그렇게 퍼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너무 뻑뻑하게 주셔가지고. 그건 뭐예요? 벌써 쓰자는 소리야. 더 달라고? 아니 선배님 제 친구도 좀 참... 와. 날씬하다. 또 어떻게 저게 들어오? 저런데 잘 못 나오는데 원래.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 저런데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우리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1, 2학년 이후로는 저런데 못 받으라고 그러나. 그죠. 괜찮다. 약간 건강한 느낌 나는 거는 와 이 먹으면서도 이 뇌가 맑아져. 더 맑아져? 뇌는 왜 맑아지는 거죠? 언제 회복되니까? 닭볶음탕을 여기 올리고 가운데 닭볶음탕을 올려 주시고 가운데는 오리 주물럭을 몇 개나 시켜야 될까요? 다섯 개 드셔야죠. 그죠? 예. 이제 아시네 잘.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와 너무 맛있네. 진짜 보약 같다. 소고기는 맛있다 했으면 이거는 뭔가 진짜 보약 같은 느낌. 딱 와 뜨끈뜨끈하다. 와. 야 부추 좋아하냐? 네 좋아해요. 따로 줄까 이거? 네. 아 부추. 내가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양보하는 거야. 몸에 선배님이 좋다니까. 이렇게 후배 생각을 하신다니까. 그럼. 이거 사실 모냥이야. 이거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아, 막걸리가 좀 사장님, 우리 이거 탁주 하나만 주세요. 아 그럼 각자 차고 한 병씩 해? 그럴까요? 어느 정도 멈추라고 해주세요, 천천히. 여기지 딱 여기. 아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서당계 3년이면은 저기 한글도 뗀다고. 어. 제가 여기서 음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술도 배우는 것 같아요. 야. 와. 아, 건강하게 건강하게. 2022년 대박 나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맛은 있어. 진짜... 아유 이거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달콤하다. 야 맛있다 진짜요. 그지? 아, 근데 우리 진짜 기가 막힌다. 이거 너무 맛있다. 아 냄새 좋다. 아 이거 조금 더 졸여갖고.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집 계약하면은 지만아 네. 주소 좀 미리 보내줘. 우리가 필요한 거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씩 보내놓으면 되잖아. 미리미리.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솔직히요. 네, 지인분들도 살짝 기대했지. 쟤네들 진짜 올 것 같아, 약간. 아, 전 올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니까 진짜 오실 것 같은데 이게 기대한다는 것보다 솔직히 감사하죠. 지금 미국까지 오시는 것도 혼자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또 이게 장난이지만 이게 또 운동부 세계고 제가 많이 배울 게 많거든요, 솔직히. 아 다리가 이미 사이즈가 아 와. 다리 좋아. 와, 야 이놈 이거 운동 많이 했네 하체. 아 배 차는데 큰일 났다 이거. 뭘 했다고 배가 차?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의 질문. 이거 네. 네가 먹어. 이야. 요거다 요거. 아, 와 이거 판도 틀리네 철판이네 선배님. 국물 좀 같이 떠 먹어봐. 네. 와. 아니 근데 그냥 치킨집 육개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40일에서 한 50일 키우죠? 그게 제일 육질이 맛있어가지고 저희가. 아, 확실히 토종 딱이라. 아, 찐득찐득하네. 저들이. 아우, 주물럭 먹어야지, 이제. 아, 이게 너무 맛있어. 아. 지만이가, 아, 그, 배꼬가 두 개 넘는다. 대근이 형은 그런 이탈리안 스타일이라고 본인이 그러시고서 아. 토종 스타일을 더 좋아하시네요. 유럽 거기 갈 때는 거기에 딱 맞춰. 아, 유로퍼 스타일. 그래, 우리 유로퍼 스타일로 유로퍼. 딱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유로퍼니까. 어? 유로퍼. 두 분이 밥을 드신다고 그래서. 아, 예. 네. 공깃밥을요. 한 세 개 해주세요. 네? 네. 오리를 이거 좀 잘게 좀 이렇게. 아, 잘... 예, 그럼요. 그리고 김가루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말고 적당히. 아, 저 김가루 따로 주세요. 저는 말이 아, 예. 허 피곤해.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 주방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하트로요? 오해하실까봐. 하트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 또 제 많이. 찍먹 오리가... 하면 되잖아, 찍먹. 아, 그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키는 걸 너무 시켜, 진짜. 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다 시켜, 이제. 아니, 선배님 제가 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 진짜. 어때? 다른 맛이에요, 또. 이밥 큰 밥 또. 안 매워. 네. 전혀 안 매워요. 나 매울까봐 김을 많이 넣었어 지금. 싱거워요. 갑자기 궁금한데 집에 압력밥솥이나 전기밥솥 있어? 네. 아, 다행이네. 왜요? 아니 아니 아, 해놓고 기다리려고. 아. 일단 피디님이 안 오시는 걸로 돼 있고 하니까 오실 거예요? 아, 제가 신혼이라 가야죠. 무슨 말이야? 좋았어요 그거. 지금 몇 살이지? 32이요. 어휴, 더 놀아. 괜찮아. 더 놀라? 그거 아니시죠? 내가 33인가 4세 했는데. 좋았어. 형님. 밥이 맛있다, 이거. 아, 오늘 너무 좋다. 너무 진짜. 재만이 만나면은 이게 즐겁게 먹어 항상. 최지만 씨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실 예정이니까 김태균 씨가 영어로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I like 최지만. 어? 어? You can do it. 파이팅. Tampa Bay champion. 아, 무슨 이제 대답을. 아, 맞는 말이야 진짜. 어, 오케이. 정말. 아, 좋았어. 태민이 네가 시킨다며. 뭐야? 좋댔구만. 아, 좋댔구만. 지만 좋댔구만. 좋댔구만 알잖아. 좋댔구만. 야, 처음부터 좋댔구만 말하면 어떡해. 좋아요. 좋아요. 댓글. 그만. 좋아요. 댓글. 어.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좋댔구만. 잘하네.